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는 한국을 겨냥한 도발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무력화하는 이 상황을 자기 모순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러가 아닌 러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뉴욕 현지에서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연속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과 북러 무기 거래는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또 러시아를 향해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제재 대상에게서 무기를 지원받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러가 아닌 러북 순서로 두 나라를 불렀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짓을 해도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건 우리 정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미국의 선전전에 가세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 공적 개발 원조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자유만 21차례 언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윤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